음식물을 충분히 섭취하면 지방세포에서는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이 분비된다. 렙틴은 시상하부의 식욕 중추에 신호를 보내고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CART가 분비되면서 뇌는 그만 먹으라는 명령을 내린다. 렙틴은 비만을 방지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한다. 동물 실험 결과 유전적으로 렙틴을 만들지 못하는 쥐는 예외 없이 비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욕을 촉진하는 호르몬인 그렐린과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인 렙틴. 이 두 가지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작용할 때 우리 몸은 적당한 체중과 체지방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균형이 깨진 상태가 바로 비만이다. 식욕 촉진과 억제라는 것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두 가지 호르몬이 서로 기량적으로 작용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식욕을 증가시키고 어떤 경우에는 식욕을 갖다가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 자극할 수 있는 음식물의 종류, 그 다음에 생활 습관들을 어떻게 잘 조절을 하냐에 따라서 이러한 호르몬들의 균형점을 찾을 수 있고 비만을 갖다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제한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